오늘 화신 21회에는 결혼의 여신의 주인공인 이상우, 장영남, 남상미, 김지훈 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경쟁작인 스캔들에게 밀리는 시청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덕분에 예능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이상우나 남상미 등의 배우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네요. 제일 집중을 받은 사람이 이상우네요. 키스란 말이 나오자마자 남상미는 알 것 같다네요. 바로 이상우에 대한 풍문이었습니다. 뛰어난 키스 스킬로 여배우들에게 극찬을 받는답니다. 능력 있는 자의 변명인가요? 남상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우는 부끄러워하거나 겸연쩍어 하지 않고 포커페이스로 키스를 한다. 이상우는 연기할 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상우 키스 모음 이번엔 결혼의 연시에서 남상미와 한 키스신. 키스신만으로도 결혼의 여신이 제대로 홍보되는 것 같네요. 이상우는 봉태규와 신동엽과도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송창희와 했던 장면을 연출해 보입니다. 봉태규 역시 명배우라 할 만하네요. 이상우의 팬클럽 이름이 상어와 개떼들인데 이름의 이유가 재밌네요. 그나저나 이상우의 재능이 놀랍군요. 싱어송라이터까지 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다만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의 차이만 있을 뿐. 이상우의 첫 번째 노래 차라리 유턴을 할 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우는 나름 진지하게 대답하는데 게스트와 MC들이 웃겨 죽네요. 의외로 진지어당 예능감인가요? 상어와 카제는 회사 연못에 공사를 하다가 니스 통을 빠뜨린 박해일에 의해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상어가 살 수 있나요? 의장대를 나온 이상우의 또 다른 개인기, 기타 돌리기. 이걸로 김지훈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좀 진지한 풍문입니다. 바로 성유리와 사귀었다는 열애설이었습니다. 이상우의 미소가 좀 묘하네요. 그런데 그 열애설을 너무 강력 부인하는 바람에 성유리와의 열애설이 불화설로 바뀌었답니다. 오늘 본 기자가 큰 건을 하나 물어왔네요. 이상우는 이성에게 본인이 먼저 고백하거나 사귀자고 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지 이상우의 대답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때 가만히 있던 김지훈이 초를 치네요. 또 이상훈의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네요. 절실한 거북이는 빠르다. 원래 어렸을 적에 말더듬이었답니다. 그걸 연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고쳐나갔다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낯가림이 심한 이상우여서 남들의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았답니다. 2008년도에 신인상을 받았을 때는 수상소감으로 단 한마디만 했기에 건방진 신인이라는 오해를 받았다네요. 그러고 보니 연예계라고 모두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아직 쑥스러워하고 내성적인 이상우의 성격이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닌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스타에 누가 그랬을까요? 혹시 이상우에게 관심이 있어서 은근히 대시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이상우와 시스타의 화끈 섹시한 광고를 한번 보시죠. 광고에서 이상우와 시스타가 같이 나오는 부분. 군대에서 팔굽혀 펴기를 본인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시도합니다. 정말 대단한 듯 520개도 대단하지만 만약 동침이란 방해가 없었다면 도대체 몇 개까지 했을까요? 신인이어서 겪은 에피소드도 많네요. 정말 오늘은 이상우의 날이었습니다.